착착착착을 해줍시다. 네, 저희는 지금 기적의 도서관 발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오랜만에 기적의 도서관 선정작을 발표합니다.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야, 오랜만에 봅니다. 예. 초당께 손녀님 풍어롭는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딘지 딱 지도 알아야 돼요. 가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고 이 현장에서 발견한 건데. 예. 그 왜 냄새를 왜 맡아? 전선 냄새를 왜 맡아? 아니, 형사들 보면 괜히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전선으로는 안 냄새를 맡는 게 아니에요. 먹어봐야죠.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예,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선생님, 이게 들고 계시는 거 무거우시대요. 이건 제 지장이기 때문에 보셔도 모를 거고 절대. 아, 여기 비밀이 여기 써놓으신 거죠? 절대 이거 안 써놓고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조명 감독님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명 감독님은 알고 계시죠? 조명을 비춰야 되니까 저희 손바닥에다가 살짝 그냥 써주세요. 네. 사인을 해주시는데 고맙습니다. 팀장님, 팀장님,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 어떤 지역인지. 열정의 크기만큼 절망이 컸던 것, 그래서 희망이 더욱더 큰 곳. 기적, 기적, 꿈, 꿈.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툭 터지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동안에 노원구청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하나가 생겼다고 합니다. 생겼죠. 발표 무대가 완성되는 동안에 네. 저희는 21번째 선정 도서인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 날을 들고 예.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이 예. 마음껏 뛰놀고 책을 읽고 있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가서 네. 한번 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그 전에 말이죠. 정답은요? 2번 캥거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캥거루 예. 맞춰주신 분들 지금 자막 쫙쫙 나오고 나가고 있죠. 예. 예. 둥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자막 넣는 사람 힘들어져. 굉장히 힘들죠. 어, 여긴 막 오렌지색으로 변하네요. 예. 이름이. 오렌지색으로. 어, 360도 막 회전도 하네요. 이름이. 너무 힘드시죠. 그렇게 되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책장만 퀴즈. 네. 딱 한 번 문제가 나가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출발! 네, 저희는 지금 말이죠. 이거 어린이 전용 도서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이제 말이죠. 전국적으로 이런 어린이 도서관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정말 뿌듯합니다. 사실 저희 기적의 도서관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드디어 생기지 않습니까? 아, 예, 예.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데. 자, 들어가시죠. 야, 일단 뭐 시설이 그렇죠. 들어오는 입구가 깨끗하고 좋습니다. 아, 지금 이쪽에 보면 말이죠. 예, 예. 우리 그 어린이가 타고 온 자전거를 예. 잠시 주차를 해 뒀습니다. 보통 1,500명 정도 저희가 이용을 하거든요. 1,500명이요? 인천에서도 오시고요. 예? 그다음에 의정부에서도 오시고 또 어른들께서는 방학이어서 예. 김해석까지도 오신 적이 있었어요. 집주위 없기 때문에 이곳까지 이제 오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마련하지 않습니까?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내년 초만 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 우리 어린이들이 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야. 예. 아, 저기서 연락합니다. 어린이는 지금 워낙에 잠을 자고 있는 어린이. 워낙에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남매죠? 어린이를 위한 세계 명화. 제일 멋있는 그림 그래요, 뭐였어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와닿던 그림. 미리 입력해놨어요. 아, 미리 또 입력을 해놨어요? 해도지 인상. 모네가 그린. 일기로도 한번 써봤어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어머머,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썼어요, 일기예요? 너무 아름답다, 그렇게 막. 일주일에 몇 번이나 와요?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세네 번. 오, 우리 동생이 조금 앞서가네. 조금씩 약간씩 더. 엄마한테 도서관 갔다 올게요. 그러고 나오죠. 네가 스스로 하는 적도 있고요. 막 엄마가 가 이럴 때. 아, 스스로 어느 적에 명랑해. 아니 근데 이 수첩은 뭐예요? 독서 기록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요. 머니 받으려고요. 머니요? 네. 머니. 이제부터요. 도서관 스스로 갈 테니까. 말하시지 말고 편히 쉬세요. 그리고요, 이거 책 읽고요. 머니 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요? 요즘 회사에서 출장 많이 가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많이 쉬세요. 그럼 우리 방학 맞아서 친구들에게. 여자친구는 안 하는 게 좋다. 아, 여자친구 있어요? 네. 오. 그래요? 아, 인기 1위는요 단지에 사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고 성은 김씨예요. 본인이 왜 인기 있는 있다고 생각해요? 잘생겨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인기했어요? 선진해요, 선진해요. 선진해요? 요즘 방학이라 못 만나서 좀 슬프지 우리.
1위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 그 친구한테도 얘기해. 오단지에서는. 나는 권장도서 많이 읽고 있거든. 너도 많이 읽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읽어봤어요? 아니요. 아, 못 읽어봤어요. 어딜 가나 이 책이 난리군요. 메뚜기. 정면에서 본 그런 그림 처음이네 나는. 빼다 막아주셨어요. 빨리 겨울이 와서 예. 저도 호빵 사다가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호빵 막아주지 할 거예요. 자매예요? 오. 근데 이제 언니인가? 책은 누가 더 많이 읽어요? 저요. 언니가 책을 읽고 나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어떤 게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동생을요, 아끼는 마음이요.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생, 동생에게 바라는 점. 그래요. 이런 데 나왔으면 좀 좋게 봐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를. 방송까지 나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아, 느낌표에서 전국 각지의 기적의 도서관을 예, 동시다발적으로 예, 예. 짓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 우리나라가 많이 해야 하는 우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책을 많이 접하고 읽히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라야 좀 더 발전되는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예. 참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유, 예. 오늘 근데 말이죠? 네. 또 그 선정 지역들을 또 발표해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어딜까요? 저희들이 한번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은 신바따를 외칩니다. 신바따. 좋습니다. 오호! 신바따! 어? 나도 신바따! 빨리 오세요, 빨리. 이거 베스트로 내면 멋있다니까. 오늘 선정 지역이 몇 군데인지 알아냈습니다. 지역 그 현수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 그리고 세 개? 저것. 두 개죠, 두 개. 이거 갖고 어떻게 알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 두 개. 이게 맞다니까요. 어디가 떨어져, 어디가. 아니, 여기서 이게 딱 걸어가지고 이게 떨어지는 거. 여기 하나, 저기 하나예요. 나는 결정력을 찾았다니까. 뭐요, 뭐요? 일로 와봐. 내가 찾아낸 거야. 이거 뭐야? 내가 찾았다. 마징가 테스트 같은 거 보면 발사, 발진! 하면서 쫙 잡아당기면 문이 열리고 이런 스위치가 봐봐요. 두 개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 올리는 순간 막 지역이 한 10개씩 표시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거 발견했다니까. 어떤 걸요? 스위치 보면 잘 보세요. 어? 13번째, 어? 12번째.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11개 있다고, 이게. 12번째, 13번째. 오늘 선정 지역은? 군대라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지역은 두 군데입니다. 저희가 사실 두 군데라는 걸 알아낸 것만 해도 그렇죠. 정말 오늘은 저희가 열심히 네. 발로 뛰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딘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지금 체류를 그렇습니다. 야, 이것은 보니까 지금 그 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편하게 놀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이가 제대로 읽고 있는 뛰어라 메뚜기. 잡아먹힐 메뚜기가? 네. 뱀이 나와서 메뚜기 먹으려고 그러네. 그 메뚜기가 어때요? 불쌍해요. 메뚜기 불쌍하죠? 네. 유재석 아저씨 별명이 뭔지 알아요? 저 아저씨가 메뚜기예요. 안녕하세요. 예, 예. 따님하고 같이 오셨나 봐요. 참 햇볕이 드는 이게. 아, 정말 편한 자세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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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벗고 책을 읽으니 예. 발이 쪽으로 나왔어요. 그렇죠. 편안한 자세로. 여기 자주 오세요, 어머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단 어린이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 읽고요. 예. 또 친구들도 만나고요. 예. 따님이 이렇게 책을 언제부터 좋아했습니까? 많이 읽어줬죠, 어려서부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마가 노력해야 돼요. 예. 엄마, 아빠부터 습관이 되어야만 아이들 함께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책 많이 읽으세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예, 예. 아이가 읽는 시간만큼은 같이 읽고 있어요.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가 생각나네요. 음악이랑 같이 들으면서 보시면 여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여름은 그런 테마가 있는 책들이 있죠. 이런 책들이 인기를 끌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책 읽어보시겠습니다. 저
저희 그 21번째 선정 도서거든요. 저희가 오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얘기를 나누는 동안 김용만 씨의 매니저가 말이죠. 저쪽에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어디 있는지 저기 보세요. 예. 아, 제 매니저. 저쪽에서 오늘 말이죠. 스페셜로 매니저하고 제 매니저 좀 이따 잠깐 깜짝 놀랄까요? 아, 그럴까요? 매니저들끼리 잠시 후에 책을 우리 매니저 예 정말 안 읽거든요. 잠시 후에 깜짝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세요. 매니저 아저씨다. 우리 아이디어. 저 알아요? 아저씨요. 이 아저씨, 이 어린이. 콩나에서. 예. 시끄러워요. 아까 지금 보니까 책은 한 권인데 우리 어린이는 세 명이. 무슨 내용이 여기까지 가요? 이거 다시는 이러지 마요. 1인당 한 권씩 갖고 읽어야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거 글짓기 하는 거예요? 애한테 너무 뭐 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애가 놀래잖아요. 글씨 쓰고 있었구나. 몇 살이에요? 7살. 학교 안 다니잖아요. 야, 글씨를 너무 이쁘게 써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7살이 썼다고 생각하면 믿기시겠어요? 어머니는 이 다음에 한석봉 아저씨처럼 될 것 같은데. 한석봉 아저씨 알아요? 김정호 아저씨는 진짜 안 써. 지도, 오! 이야, 이걸 어찌 알았대? 사교육비다 이런 걸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집 근처에 이런 어린이 도서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예. 어디든 딴 데 보낼 필요 없어요. 특집 이벤트 있습니다. 아, 저희들의 매니저들의 예. 독서 상태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리로 오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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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어떤 책을 읽으신 겁니까? 아, 그 황금 거위라고요? 하고 좀 거리가 멀었는데 아. 뭐 차에 맨날 형님 책 읽고 이러니까 네. 제가 본 받아서 네. 책 읽고 있습니다. 아, 잠깐요. 이거죠. 매니저가 관리를 해주는 듯한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네. 권씩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방 들어주는 아이 제가 감명 깊게. 저는 최근에 형님이 네. 추천해주신. 자꾸 그렇게 저기 계속 예 아니, 아니, 그러시지 아니, 않으셔도 아니, 돼요. 펀더 씨의 위대한 하루라고 자살하려고 차를 난간에다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 순간 그 찰나에 갑자기 딴 세계로 넘어가면서 역사상의 이제 위대한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씩 만나가면서 오. 배우는 교훈. 아 거기서 느낀 건 뭡니까? 좌절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야 책은 밥 먹듯이 책을 많이 읽어야지 지식이 쌓인다.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책도 하루에 세 권 뭐 세 개의 이벤트입니다. 세 개의 이벤트. 이벤트. 책 대결 한 번 더. 그렇습니다. 가방 들어준 아이. 예. 황금 거위. 황금 거위. 삼국지. 삼국지. 대마로. 대마로. 가시고기. 뛰어라 메뚜기. 진짜 뛰어라 메뚜기요? 머리와 함께하는 파이. 당황하시는데 지금. 제 매니저입니다. 제 매니저인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살 깎아먹기다. 자 여기서 잠깐 책장만 퀴즈. 선착순 10분에게 10만 원 상당의 도서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10분에게는요. 2004년 선정 도서 9권을 드리는 책장만 퀴즈 퀴즈 나갑니다. 21번째 선정 도서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해서 동생은 면사무소와 흑인 병사에게 어설픈 영어로 샬라샬라를 달라고 하는데요. 동생이 흑인 병사에게 요구한 샬라샬라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아, 이 샬라샬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초콜릿, 2번 껌, 3번 밀크, 4번 캔디 중에서 이 샬라샬라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맞춰주십시오. 자, 이 어린이 네. 도서관에 와서요. 우리 어린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보니까 어린이들의 미래와 꿈이 연결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말이죠. 기적의 도서관 이제 선정적으로 발표해야 될 텐데 벌써부터 어딘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가서 예. 선정적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시죠. 예. 네, 지금 저희는 말이죠. 네. 기적의 도서관 선정지역 발표 현장에 드디어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이 오랜만에 보는 장엄한 환경 놀랍습니다. 예. 예. 발표 무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야! 이야! 보십시오. 오, 지금 갑자기 해 보세요.
예, 오공우와 지금 예 장구를 들고 야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연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오공우와 장구 소리에 맞춰서 말이죠. 너무 아름답다. 지금 바다를 보시죠. 갑자기 불꽃이 있는 곳이 말이죠. 야, 재활이요. 멋있습니다. 이 오공우 특징하면은 일단 허리 꺾어 치기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 예, 꺾습니다. 예, 예, 예. 예, 허락과 꺾었습니다. 야 여기 쳤다, 여기 쳤다. 그런 장면. 아, 아, 예. 꺾으면서. 꺾으면서 돼요, 이거? 예. 아, 절정입니다. 예. 오늘 어느 지역이 예. 선정될 것 같습니까? 안성이 될 것 같은데요. 안성. 안성. 네. 개인적으로 고향이 어디십니까? 안성입니다. 오늘 이 축하의 무대에 이렇게 함께 동참하셨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원이에요. 누구 있어요? 수원에? 이모예요. 이모님이. 아, 각 지역마다 그렇죠. 우리 혈육이 안 사는 곳이 어딨겠습니까?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지금까지의 기적의 도서관 지도로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첫 번째 지역. 천을 필두로 해서 금산, 대구, 달서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태백, 충주, 제주, 서귀포입니다. 진해와 울산, 북도, 제천 그리고 고양시까지 기적의 도서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중요한 순간입니다. 두 곳이 더 선정이 됩니다. 아, 무엇보다도 말이죠. 정말 궁금합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곳이 발표됩니다. 예, 예. 이곳을 선정할 수 있는 MBC 느낌표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바로 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그러면 그 발표를 위해서 마련된 특별 무대로 저희가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야,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오늘 특별히 마련된 무대죠. 발표 무대가. 오. 자, 드디어 저희가 네. 발표 무대에 섰습니다. 아니, 예. 근데 말이죠. 아까부터 계속 네.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다. 그래요. 그곳이 어딘지 정말 궁금합니다. 서해안이나 남해안 중에 해저에 따진다? 아,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물속에서 수경 끼고 말이죠. 그렇죠. 장엄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장엄한 상상. 그러면 공중에 띄우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 전율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죠. 많이 끌려서 말이죠.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네. 일단 발표를 했죠. 오늘은 이 네 발을 잡아 내리면은 발표가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동시에 두 개 같이 내리면? 아예 아니에요. 예? 두 개 동시에 내리면 감전되는 거예요. 아,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예. 이 선정 지역부터 한번 힘껏 네 발을 담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잠깐만. 예, 왜, 아, 왜 그러세요?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 오, 정말 떨려요. 둘! 셋!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 그 인천 부평은 다른 지역과 좀 다릅니다. 예. 기적의 도상 건립 공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예. 인천 부평구에서 그 구청과 구민들이 나서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분권화 시대를 맞이해서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고 또한 모든 예산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인천 부평의 그 모범적인 사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크게 배워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기적의 도서관의 노하우와 소프트웨어를 네. 인천 부평에 세워질 기적의 도서관에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정말 그 부평 구민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큰 선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다는 거군요. 예, 예. 아닙니다. 그것도 쇼킹한 소식이라는 아니, 게. 그것도 참으로 기쁜 일이지만요. 이 감격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선택일 겁니다. 잠깐요. 오, 저 지금 12번째 선정지역이 아니고 13번째 선정지역에 뭔가 쇼킹한 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과연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지. 아, 안 되겠어. 도저히 궁금해서 모셔겠습니다. 자, 모셔겠습니다. 하죠. 예. 저희가 지금 뭐 이 레버를 내리게 되면은 그렇죠. 바로 발표가 되니까. 그렇죠. 예, 예. 알아보도록. 당신도 말이 많아 지금. 알겠습니다. 빨리 내립시다 우리. 그리고 빨리 한번 그 지역을 보죠. 말 나두고 말이 지금 이런 너. 얘기도 그래. 지금 예. 내가 시간을 말 낭비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요. 알았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알았어요. 예. 바로 내립시다. 자,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 왜 왜? 잠깐만. 궁금은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점심을. 아이, 남자가. 남자가 왜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아우, 저는 지금 갑자기. 아, 그럼 그거 제가 혼자 예. 땡길게. 아, 이게 예, 저 혼자. 아니, 됐어요. 하나, 둘. 나 먹자. 마시는 게 효과가 빠르더라고. 지난번에 청와대 갈 때 우리 마셨잖아요. 자, 13번째 선정 지역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셋. 오, 오. 평양에 지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동심 속에도 어쩌면 38선이 그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들의 상상력 속에 어쩌면 철조망이 심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평양의 기적의 도서관을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민족의 사랑으로 이제 기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기적의 도서관이 탄생할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북한의 어린이들은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기적의 도서관의 기적을 예. 북한에 있는 어린이 동포들하고 예. 그 기적을 같이 공유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 듣는 순간 막 가슴이 찡하고 네. 한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요. 저뿐만 아닐 거예요. 이 TV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현실적으로 짓는 게 가능할 것인가 예. 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예. 통일을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면 예. 그리고 기적을 바라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예. 있다면 예. 그리고 월드컵 4강을 이룬 힘이 있다면 예. 저는 평양 아니라 더 어려운 곳에도 기적의 도서관을 지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기적의 도서관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 여러분이 책을 읽어서 그 쌓인 돈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양에 짓는 기적의 도서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뜻을 묻고 국민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어야만 지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3번째 평양 기적의 도서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했다고 해서 지금 바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을 두고 인터넷 조사뿐만이 아니라 거리 인터뷰 그리고 전화 조사 등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힘을 합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전용 기적의 도서관을 평양에 세웠으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어린이 도서관을 짓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전선을 넘어선 기적의 도서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민족의 기적을 생각해보는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부평 그리고 평양의 기적의 도서관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로 세워집니다. 도서관엔 미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책을 읽읍시다.